육식동물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중 어떤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이 고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식동물의 고기라는 것이죠. 동물은 초식동물 말고도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초식동물의 고기만 먹고 육식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일까요? 육식동물의 먹이는 또 다른 동물입니다. 이들은 불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를 익혀먹지 못하고 날것으로 먹을 수밖에 없죠. 고기를 날것으로 먹을 경우 살모넬라나 기생충, 대장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균은 먹이사슬에서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더 많이 쌓이게 되죠. 이것을 생물농축이라고 합니다. 물론 육식동물은 아주 옛날부터 고기를 날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소화기관을 가지는 쪽으로 진화하긴 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야생의 육식동물은 기생충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물학자인 최재찬 교수가 육식동물 바다오리와 갈매기 100마리를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고 해충이나 벼룩, 진드기가 잔뜩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육식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런 병균을 같이 먹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기를 익혀먹기 때문에 위험성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초식동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2022년 미국의 한 가정에서 흑곰고기로 케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기생충의 하나인 선모충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육식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식동물의 고기는 근육과 지방이 적절히 섞여 있어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도 있지만 육식동물의 고기는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어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고기의 맛은 동물이 어떤 먹이를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초식동물의 먹이는 크게 곡물 중심인 농후사료와 목초 중심인 조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후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은 부드러운 맛이 나고 조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은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육식동물처럼 고기를 먹고 자란 동물은 기름지긴 하지만 단백질이 너무 많아 누린내가 심하게 납니다. 실제로 곰고기를 먹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육식을 한 곰보다 열매를 먹고 자란 곰이 더 맛있었다고 합니다. 육식동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선 육식동물을 키워야 합니다. 육식동물을 키우려면 고기를 먹이로 줘야 하는데 이것은 목초나 곡물을 먹이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육식동물을 키우는 건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육식동물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물고기는 육식을 하기도 하고 북극곰을 먹거나 사자를 먹는 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맛과 위생, 경제적 이유가 초식동물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육식동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